여수의 한 화약 공장에서 수리탄 부품이 터지는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3명이 다쳤습니다. 제품 기능을 시험하던 도중에 화약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가방위산업체로 군에 화약을 납품하는 여수의 한 화약 공장입니다. 어제 오전 10시쯤 화공품 시험장에서 경량화 수류탄의 한 부품인 신관이 터졌습니다.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56살 정모 씨의 엄지손가락이 골절됐고 나머지 2명은 이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사고가 났다, 뭐 다쳤다, 의식은 있다 그렇게도 봤어요. 이번 사고는 기능 테스트 도중 소량의 화학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완성된 수류탄이 아닌 데다가 화약량도 적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공장 측은 시험 설비가 오작동을 해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견인이라고 해서 안전핀,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. 그 시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여수 화약 공장에서는 지난 2014년 보관 중이던 화약 15kg이 폭발하는 등 지난 4년 사이 크고 작은 폭발 사고 4건이 일어났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